네, 지수를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일 연속 올랐지만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미국 증시는 그 단기적인 바닥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뭐 설명을 쭉 드리죠. 일단 제가 그 미국 증시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장기 상승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그 전부터 몇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추세선을 거보면 처음에 이제 그었던 이 추세선이 이제 이탈되고 나서 지난 6월 달에요.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추세선을 그어줬는데 지금 요 추세선 부근에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요 이제 5주 이평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 저항대가 있고 또 이제 탄력이 둔화되는 과정이라서 요게 지지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돼도 상승을 하더라도 추세가 쭉 이어지기보다는 뭐 전고점 부근 또는 그 아래에서 단기 고점 만들고 또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기간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좀더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121일 평선 지난 6월 조정할 때는 그냥 잠깐 이탈했다가 61일 평선 잠깐 이탈했다 회복했는데 지금 61일 평선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또 이탈했다가 또 올라오면서 61일 평선 저항이 되고 있고 바닥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탄력이 둔화되는 구조라는 얘기고 61일 평선 기울기도 뭐 둔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21일 평선 저항에 도달했는데 얘를 돌파 못하면 다시 뭐 121일 평선이나 그 소폭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바닥 확인 과정 거치면서 중기 저점 때 만들 거고요. 돌파가 되면 일단은 뭐 중기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상승이 좀 진행이 되겠지만 전고점을 좀 넘기는 쉽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이 좀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숨에 또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1950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주요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기술적으로는 지금 어떤 위치라고 판단을 하세요? 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고비는 대체로 넘겨서 여기서는 이제 상승 방향으로는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조차도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뭐 무슨 말씀인지 되게 애매한데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굉장히 강하지만 이 위에 계속 이렇게 저항대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 흐름이 뭐 추세적으로 쭉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세가 코스피가 무슨 추세냐라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까지도 주봉으로 보자면은 상승 추세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할 때는 항상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장기로 보면 그냥 박스권이죠, 사실은. 그냥 박스권에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이 장기로 보면 박스권인데 박스 하단을 찍고 상단으로 가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선 부근에 60주 이평선들이 있었는데 얘를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박스권 상단선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박스권 상단선은 뭐 전고점으로 따지면 뭐 2050포인트도 될 수가 있겠고 추세선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으로 보면 198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요 2000포인트 언저리에 있는 수준까지 지금 상승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아직 여기 우리 이평선의 저항은 돌파를 했지만 요 1950에서 뭐 1930포인트 사이에 과거에 이렇게 지지저항대가 좀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가격대를 아직 완전히 돌파를 한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저항권에 계속 머물면서 단기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2000 언저리 부근에서는 뭐 강한 저항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뭐 저항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단기 추세로 보면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지난 8월 저점 찍고 나서 뭐 음봉 그것도 뭐 도지형 음봉 두개 정도밖에 안 만들고 계속 양봉을 했고 MACD도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단기 평선도 5일 평선도 한번 훼손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다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60주, 61일 평선이나 이런 장기 평선으로 아직까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고점을 만들어주면 이격 부담으로 좀 급하게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채널 구조로 본다면 일봉만 놓고 보면 뭐 1982나 이 정도까지도 이제 상승 목표치를 열어둘 수가 있는데, 중장기로 보면 이제 저항대가 계속 이제 밀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 평선 정도가 이탈이 되면 조정이 단기적으로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 좀 같이 보시면서 추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업종별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업종별로도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간략간략하게 한 업종씩 알아볼까요? 예.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삼성전자 모양이랑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에 도달했습니다. 여기. 이전 뭐 저점대, 작년 1월 저점대기도 하고 6월달 하락할 때도 갭구간 형성했던 데인데, 여기서 지금 탄력이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라가지고 121평선도 내려오고 있고 쐐기형 패턴 상단선이라서 좀 전기전자 업종은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나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네. 만약에 내려와서 이제 뭐 61평선이나 이런 데서 지지를 받으면 또 얘기는 좀 더 반등 시도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전 고점 때 부근 좀 돌파 시도 중에 있는데 완전히 돌파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역헤드앤 숄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추세선 이 이전 고점 때 저항 때만 돌파해주면 여기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뭐 월봉상 장기 하락 추세 돌파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공방이 있겠지만 일단 돌파만 되면 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좀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화학 업종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운송장비 업종은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뭐 단기적으로 보면 운송장비 업종이 상승 여력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채널 상단선 부근에 근접을 해서 뭐 조금은 이제 좀 단기적인 상승 가능 폭이 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추세는 가장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융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가장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얘는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상승한 데다가 하락하는 121일 평선 부근에 도달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좀 상승은 좀 제한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반적으로 보면 뭐 금융업종이나 전기전자 업종이 좀 부담스럽고 화학업종이나 운송장비 업종 쪽이 조금 더 좋지 않겠냐 이 정도로, 대체로 보면 이제 저항에 좀 걸렸거나 가까이 왔거나 이런 모습이고, 그거를 또 돌파하면 큰 그림이 달라지는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럴 때는 그냥 단기 추세 보고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단기 추세는 다들 괜찮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아무튼 지금 단기 추세상 보자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강한 저항대가 분포가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부진한 양상이거든요. 코스닥은 어떤가요? 예, 코스닥은 이제 바닥권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코스닥도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차트 보시면 주봉 차트인데요. 이 장기 추세선 부근에서 계속 바닥을 이제 만들고 올라오고 있어서 저점만 형성이 되면 괜찮은 그림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5주 이평선도 내려오고 있고 이 20주 이평선도 그 위긴 하지만 어쨌든 저항이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보면 단기 바닥 만드는 과정이 뭐 한 1, 2주 정도도 진행되면서 좀 등락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중요한 추세선이 지지되고 있어서 하락이라기보다는 횡보하거나 뭐 소폭에 등락하는 이런 구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동양증권의 정인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